악의 마음을 핵심 키워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키워드 인터뷰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프로파일러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권일이 형 전 프로파일러님의 어떤 일대기? 어? 뭐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했었는데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프로파일러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됐죠.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 중에 또 한 명, 두 명. 괜찮아?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머지 어떠세요? 싱크로율 좀. 싱크로율? 권일 형님이랑. 아, 송하영과 김남길 싱크율은 진짜 100%가 넘죠. 그래요? 100% 넘으면 얼마큼이에요? 100? 200? 저 드라마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겁니다. 창시자 똘똘이 스모프 구경수 역할이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을 한국에 정착시키게끔 과학수사 에 대해서 이제 되게 잘 알고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냥 주먹구구식의 수사가 되게 많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프로파일러 직업을 또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의 마음 있는 자들의 창시자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역할을 분을 만났었는데 자기 별명이 똘똘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본인 입으로 똘똘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별명이 똘똘이라고. 난 사실은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악의 마음을 읽게 하기 위해서 좀 리드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똘똘이 스마트펀치 총생의 따로 오빠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범죄행동분석팀이 지금도 이 사무실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지하실에서 사무실을 꾸려놓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생소했었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도 무시도 되게 많이 당했고 실제로도 현장을 다니면서 쫓겨나기도 엄청 많이 쫓겨나면서 그랬었대요. 따로 논다고 저쪽은 다른 팀 취급을 받아가지고 쟤는 맨날 옷을 이렇게 정장입고 뭐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해서 따로국밥이라고 많이 불렀대. 야, 따로국밥 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랬다고 하던데. 베리굿? 오, 잘하는데? 예전에 아주 짧게 김남길 배우랑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었고 마음 자체가 편했고 근데 이 전체적인 느낌들이 모든 팀원들 다 매번 제가 그 가면서 야, 참 이런 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서로 진짜 행복하다, 진짜 현장이 즐겁다 이런 얘기. 근데 그거는 본인이 좋은 배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본인이요? 아니 본인이 흉생! 연쇄살인 용의자 추정 흉악한 범죄자들 이제 그 마음이 왜 그랬는지 이제 단순하게 잡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연쇄 방화범, 연쇄 성폭행범, 연쇄 살인범 이 세 가지의 연쇄 범행들이 사실 되게 위험하대요. 그런 부류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직업이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벌려놨던 용의자들을 좁혀나가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런 증거나 어떤 행동, 흔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어떠한 인물일 것이다, 어떠한 이런 범행을 일으키는 성격적인 요인이나 뭐 외형적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용의자 추정을 이렇게 좁혀나가서 범인을 잡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범인을 조금 더 빨리 잡게 해주는 그 용의자의 범주를 좀 좁혀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멜로가 없다라는 게 전 너무 좋았고 거기에 전문적이다라는 그래도 관객분들이 보는 또 새로운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관전 포인트는 좋은 배우들. 연기 구멍이 없는 걸 넘어서서 다들 너무 좋은 배우들이 또 모여서 되게 유니크한 배우들이거든요. 굉장히 실력파이고 그런 배우들이 모여서 그 앙상블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악의 마음이 있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1월 달에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인데요. 프로파일러 직업이 지금은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때는 처음 이제 생소했었던 단어와 직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또 어떤 흉악범죄들의 심리에 대한 거를 읽으면서 또 예방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드라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사실 프로파일러라는 단어나 지금의 우리한테는 아주 와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있었지? 저희도 이 대본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거였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었고 이게 없었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또 궁금증 아니면 그런 재미들을 가득 안고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읽으러 갑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읽으러 갑니다. 네,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 키워드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진짜 재미는 본방에서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곧 첫 방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 비하인드는 스케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케치.